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교현 회장님이신 홍식 박사님의 강의는 잘 들으셨는지요? 언택트 시대에 있어 이 강의에 나갈 방향을 제시한 매우 뜻깊은 강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한교현 지식 포럼에 참여하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한교현에 대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저는 한교현 기획이사를 맡고 있는 도명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대학과 일반인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여생을 한교연을 통해 우수한 강사 양성을 바탕으로 미래 국가교육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할 생각입니다. 그럼 먼저 한교연의 설립 목적 및이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강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나아가 단체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체와의 차별화를 기하고 이 강사의 이 전문적 자질 향상과 핵심 역량 함양 및 회원 상호 간의 이해 증진과 이 정보 교류를 통해 국가 교육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강의에 관한 학술 연구, 이 강의 능력 개발을 위한 이 포럼 및 세미나 개최, 강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이 강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리고 이 강사 관련 이 서적 편집 및이 발간 등의 주요 사업을 통해 앞으로 미래 강사 활동 영역을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한교연은 설립 시기가 2006년으로 짧지 않은 기간을 갖고 있지만 별다른 활동을 전개치 못하다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새로운 이사진으로 한교연을 출범시키게 되었고, 그 출범의 첫 신호탄이 2020년 2월 개최한 정기 총회였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임원 변경 등기, 정관 변경 등기, CI 제작, 홈페이지 개설 등으로 한교연 토대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조직의 모습과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의 비전과 핵심 가치를 더듬어 보면 알수 있듯이, 우리 한교연의 모습과 미래는 3단계로 구성된 미션, 비전, 그리고 핵심 가치에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교연의 가치 체계라 할수 있습니다. 한교연의 미션은 사람에서 찾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 사람이 답이다. 즉, 여기 오신 분들이 답입니다. 이 사람의 가치 혁신으로 이 국가와 사회의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그분들께 비전으로 Value Lecture를 제시하여 강의 이상의 가치를 통해 이 지식 창조자들을 위한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마음 자세로 이 탁월한 강의, 고객을 위한 따스한 마음, 그리고 진실한 강사 육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 한교연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사 활동 무대는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앞서 강연에서 홍식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와 같은 엄청난 팬데믹 사태로 우리에게는 커다란 시련과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은 오히려 강사 시장에 도전이 가능한 길을 열어주었으며, 안전하게 이대해지는 길은 없다는 신념으로 부족한 자원과 역량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다하게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교연은 2020년 사업계획의 방향과 목표를 한교연에 몸담고 있는 모든 분의 역량 개발과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위축되고 협소해가고 있는 언택트 강사활동 무대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기회 확대가 보장되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CI 제작, 정관 변경 등기, 워크숍 개최, 홈페이지 구축 등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오늘 한교연 제1회 지식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하는 등 사업 목표를 하나하나씩 달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중 한교연을 이끌 CI의 핵심인 심벌 마크와 자격증 프로그램, 그리고 홈페이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한교연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우선 한교연 심벌은 한교연을 이끄는 상징적 이미지를 뜻하며, 그 의미는 별처럼 올곧게 인도하는 이 교육의 정신과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지향적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과 강의로 이 사람의 미래를 이끌고, 핵심 정신을 북극성으로 표현하고,
이 북극성을 쫓는 형상으로 용기 있게 오늘을 쟁취하여 미래로 나아가는 기상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한기윤, 현재 한기윤은 명강사, 성인 경력 개발 컨설턴트, 기업 교육 강사, 핵심 역량 개발 컨설턴트, 평생 교육 강사, 부모 교육 강사, 생애 설계 강사, 진로 교육 강사, 노인 교육학사 등 9개의 자격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대부분의 강의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한기윤 회원으로 가입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강사 프로그램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고 또한 강사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한기윤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한기윤의 최대 성과의 하나는 홈페이지 구축이며 앞으로 홈페이지를 주축으로 한기윤의 흔적을 하나하나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기윤을 소개를 시작으로 한기윤 영문 약자인 KUEL 교육과정, 명강사 인증제, 나는 강사다, 온라인 문의 및 커뮤니티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여기 오신 선생님들과 함께 새로운 강사활동 무대를 역사의 이름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지금은 초기에 불과하여 많은 내용이 담겨있지 않지만 한기윤의 비전과 핵심 가치를 실천하고 이곳에 몸담은 많은 사람의 열과 성의를 모아나간다면 강사활동 무대에서 이 차별화된 홈페이지 모습으로 거듭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참여한 이 선생님들의 한기윤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끊임없는 지원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이 한기윤 2021년 정기총회를 다음 달 2월 19일 금요일에 개최할 계획이며 이때 한기윤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오늘처럼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Better the lecture. 강의 이상의 가치. 오늘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결정합니다. 앞으로 끊임없는 창의와 혁신으로 변화할 한기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기대하면서 한기윤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저는 한기윤 기획이사 동영수였습니다. 늦은 밤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